그리고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 갯벌과 벌교 문화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벌교 하면 꼬막도 유명하지만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또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 벌교에서 나고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홍암 나철 선생께서 바로 벌교 출신이잖아요. 지난해 이제 돌아가신 지 100주기를 기념해가지고 네. 이제 그분이 독립운동을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셨는데 홍암 나철 네.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우리한테 그 정신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또 민족 정신을 음악을 통해서 전파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까마득한 음악가 선배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동산 음악가 역시 벌교 출신으로 이분도 음악당이 지금 건립이 되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소설 태백산맥을 빼놓고 이야기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벌교에 오시면 태백산맥 문학기행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학관 주변으로 그 소설 속 등장인물의 집이나 건물 또 배경 장소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소설 태백산맥을 감명 깊게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이곳 벌교에 한번 나와서 한번 그 장소들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꼬막을 먹을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문학적인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벌교 꼬막축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해 꼬막축제에서 네. 너무나 기다려서 매해 이 무대를 빛내주신다는 그분 맞습니까? 네. 그분 맞습니다. 수많은 네? 히트곡을 남기면서 온 국민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죠. 여러분이 모두 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송대관 씨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우리 고장 보성이 나은 뛰어난 가창력의 가수죠. 김수련 씨의 무대까지도 한번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송대관 씨를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